안녕하세요. EPS 토픽 한국어 선생님 이은진입니다. 오늘은 대화 1의 문법과 연습 1을 공부할 거예요. 오늘의 문법은 모모와과 달리입니다. 모모와과 달리는 모모처럼과 반대의 의미, opposite meaning이에요. N처럼은 뭐예요? 네, like N. 30과에서 공부했지요? 모모와과 달리는 unlike an 이라는 의미예요. 명사의 last letter에 받침이 있으면 과 달리, 받침이 없으면 와 달리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친구 공장은 친구 공장과 달리, 어제는 어제와 달리. 그럼 이제 연습해 봅시다. 다음을 모모와과 달리를 사용해서 반대 의미의 문장으로 바꾸세요. 예를 들면, 우리 공장은 친구 공장처럼 월급이 적어요. 우리 공장은 친구 공장과 달리 월급이 많아요. 친구 공장은 우리 공장처럼 외국 사람이 적어요. 친구 공장은 우리 공장과 달리 외국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한국처럼 GDP가 높아요. 우리나라는 한국과 달리 GDP가 낮아요.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인구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인구가 적어요. 모니카 씨는 수르 씨처럼 월급이 많아요. 모니카 씨는 수르 씨와 달리 월급이 적어요. 지금 일하는 공장은 전에 일했던 공장처럼 힘들어요. 지금 일하는 공장은 전에 일했던 공장과 달리 힘들지 않아요. 새로 받은 안전화도 전에 신었던 안전화처럼 불편해요. 새로 받은 안전화는 전에 신었던 안전화와 달리 편해요. 인디카 씨는 수피카 씨처럼 열심히 일해요. 인디카 씨는 수피카 씨와 달리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리안 씨는 인디카 씨처럼 선배 노릇을 해요. 리안 씨는 인디카 씨와 달리 선배 노릇을 하지 않아요. 우리 공장은 아디 공장처럼 교대 근무를 해. 우리 공장은 아딕 공장과 달리 교대 근무를 하지 않아. 또한 씨는 다른 동료들처럼 야간 근무를 할 수 있어요. 또한 씨는 다른 동료들과 달리 야간 근무를 할 수 없어요. 모니카 씨 방은 또한 씨 방처럼 지저분해요. 모니카 씨 방은 또한 씨 방과 달리 깨끗해요. 이제 연습 1을 보세요. 다음과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보기. 휴가를 쓰고 싶어요. 휴가를 쓰고 싶다고? 1번. 휴가를 신청하고 싶어요. 휴가를 신청하고 싶다고? 2번. 제주도로 휴가를 가요. 제주도로 휴가를 간다고? 3번. 휴일 근로수당을 안 줘. 휴일 근로수당을 안 준다고? 4번.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어.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대화 2를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